티켓 전석이 또 매진됐다고 합니다. 와.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와 계신 것 같죠. 트로트계의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. 장고신도 박서진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장고춤에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좋은 날에 추워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면 안 될 거야. 안 멋있어요,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. 좋은 자리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메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2019년도가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래서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엔 제 노래를 들려야 될까 하는데 노래 제목이 사랑할라예요.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? 사랑을 라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보내주세요.
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노래 말고 미러미러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도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? 다 아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 6시에 KBS 1번이 2번이에요? 2번에서 불후의 명곡이라고 방송 왕중왕전 편을 하거든요. 거기서 제가 방송에 나올 건데 혹시라도 집에서 할 일 없으신 분들은 방송 시청 부탁드리고 만약에 할 일이 바쁘신 분들은 TV라도 켜놓고 할 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이고. 난 새해에 소원이 있다면 다리가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요. 아유, 아니 오늘 방송 보면 다리 길게 나오거든요. 이게 옷이 잘못됐는지 다리가 좀 짧게 나오더라고요. 앵콜 하셨어요?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앵콜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앵콜 곡으로 여러 곡 묶어서 메들리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한 곡 더 하든지 말든지 내 알아서 하고 한번 메들리 들려드릴 텐데 아시는 곡이 나오면 큰 소리로 한번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어요? 갑시다. 더 큰 소리로
사랑은 해산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아.